식사하셨습니까? 동네 흔한 향들의 정치 이야기 사사나이킥 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법무부 징계위가 4일로 미뤄졌어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임하던 바람에 징계위원 또 공석이고 1회가 연기된 것 같은데 또 이제 재판도 1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1일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에 조미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걸 인용을 결정했대요. 저는 사실 이게 기각이 나오거나 아니면 징계위 후에 결정하는 유보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와참 현검사들이 뭐 거의 100%가 윤석열 총장 쪽을 지지해가지고 뭐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뭐 그런 급란이 일어날까봐 조미연 부장판사도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그걸 했는가 봐요. 솔직히 뭐 자기도 어떻게든 낭주되면 뭐 변호사라든 뭐라든 지금 현검사들이 언젠가는 다 올라오고 할 건데 부담감이 컸겠죠? 그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있었어요. 총 11명이 있는데 7명이 참석해가 회의를 했는데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 수사과정 절차상 결함 있어 부당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대요. 뭐이 관찰이 하는 도중에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뭐 제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이정화 검사가 예전에 양심 선언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검사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 폭로를, 작성 지시를 했다고 폭로를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승리예요. 추미애한테 무조건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차피 지금 뭐 법원 결과랑 뭐 감찰이 결정은 이게 뭐 감찰이 만장일치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위에서 해임을 제청해가지고 문재인이 해임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해임해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얘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해임을 안 하려니 대통령 원전 문제도 있고 뭐 울산시장 선거 의혹도 있고, 만약에 해임을 안 하면 이거 수사해가 또뭐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 박살 날거 같고, 또 해임을 하려고 그러니 또 이게 또 수사를 막으려고 해임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거 같고, 야들도 참 머리 아플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마 해임을 할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듯이 저는 이낙연, 이재명보다는 쟤들이 김경수가 이렇게 날아간 마당에 다음 대선 후보는 왠지 곧 있으면 저는 정세균이 계속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문들이나 문재인 성향 사람들이 저는 정세균을 밀어줄 것 같아요. 정세균이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 먼저 징계위에서 윤석열을 해임시키고 그리고 윤석열만 해임시키면 요것도 먹으니까 추미애까지 해임을 시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왠지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미애 같은 경우는 조국 이어서 바톤 터치 받아왔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 될 당시에서 또 누가 봐도 그 자리는 누가 가도 요구도 먹을 자리인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간게 아마 추미애는 친문이 아니에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재인이랑 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서울시장 뭐 약속을 받든가 후보로 뭐 그런 식으로 딜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추미애가 해임을 당하면 간을 볼 거예요. 간을. 이제 제가 간을 봐가지고 자기가 될 만하면 서울시장에 나올 끼고 만약에 안될것 같으면 국무총리로 가고 서울시장은 박영선이 나올 거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쟤들이 다 날아간 게 성추행 관련 문제로 날아가는 건데 아마 남자 후보보다는 여자 후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보내는 것 같으면 자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자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 추미애가 나오거나 만약에 추미애가 너무 여론이 안 좋아가 못 나오게 되면 추미애는 아마 국무총리나 정세균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로 가거나 그리고 박영선이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미애가 서울시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 저기가 장관을 했을 때 잘했으면 서울시장 될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또 해임이 되잖아요. 해임이 돼도 얘들이 또 골치 아픈 게 윤석열이 임기를 다 마치면 내년 7월이거든요. 내년 7월에까지 검찰총장을 하고 다음 대선 나오긴 힘들어요. 기간도 얼마 안 남고 또 말도 나올 거예요. 뭐 대통령 나오려고 저랬니 뭐 어쨌니 이런 식으로 해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올 건데 요번에 해임을 얘들이 시켜보면 문재인이 윤석열을 해임을 시켜보면 그건 자동적으로 전기입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임이 되면 윤석열은 피해자가 돼서 아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밀어주는 것밖에 안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 김부성 장제원 또뭐 윤석열을 밀고 있는 거 같고 아 그리고 아까 서울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또 나경원 전 의원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경원 전 의원님도 뭐 지인 자녀 특별 채용 없었다고 뭐 이성윤이 직접 수사하는데 불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도
아마 서울시장 무조건 나오실 거예요.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보수파에서 나올 인물이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3명 정도로 좁혀지는데, 서울 쪽에 구청장도 쟤들이 24곳을 가지고 있고, 인지도가 좀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서울시장 이번에 꼭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나경원 전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우리야 모를라 그래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서울 대학원 다녔던 시기도 비슷하고, 대학 다녔던 시기도 비슷하고, 언론 매체에서 보이는 이상으로 두 분은 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서울시장을 윤석열이 만약에 해임이 당해가 정치계에 와서 밀어가 나경원 서울시장을 만들고 윤석열이 대선을 나가고 나경원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렇게 보면, 아, 윤석열이 진짜 대통령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홍준표 의원님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윤석열이가 막 욕하고 이래가 막 좌파니, 어째 윤석열은 우파가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우파는 없어요. 아는데 무조건 지금은 욕을 하고 비판을 해가 될 시기가 아닌 것 같은 게, 11월달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율을 조사한 거 보면, 이 까만 그래프는 저번 달 거고 위에 뭐 파란색이라가 색깔 있는 거는 이번 달 건데, 윤석열이 지지율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중에 보면 윤석열이 이낙연, 이재명, 안철수 지지율을 뺏어갔어요.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하고는 그 마주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뭐 어쨌든 간에 0.4%가 올라가셨는데, 오세훈 또 지지율 떨어지고 유승민하고 홍준표 의원님은 올라가셨네요. 그리고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표의 확장성이 뭐 좌파들 표를 가지고 오고 저쪽 표를 가지고 올수 있으니까, 무조건 비판해가 윤석열을 못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아요. 윤석열을 경선에서 이겨야 돼요. 이거, 아, 저번에 커피님이 홍준표 의원님 복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제 생각에 이제는 복당은 늦었어요. 시기가 늦어서 지금 복당하면 안 돼요. 이제는 복당 시기도 늦었고, 차라리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는 뭐 서울시장 나오면 대선 안 나오겠죠?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 오세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야권 단일화를 해가지고 국민 경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무작정 윤석열을 욕해가지고 나중에 윤석열이 막말로 진짜 정치 뭐 대통령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국표가 딴 데로 가보면 어떡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욕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경선해가지고 넘어야 할 산이지 저희 적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무튼 일단은 4일날 징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뭐 결정에 따라가 또한번더 영상을 한번 더요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더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제 생각에는 해임을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 공유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소나이킥 동이었습니다.